반가워요,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서늘해졌죠? 지금부터 겨울 그리고 초봄까지 입는 대국민템이 뭔지 아세요? 바로 경량 패딩. 근데 이 경량 패딩은 여자분들은 패션템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추울 때 안으로만 받쳐 입어요. 이런 분들 많죠? 오늘은 겉으로 입어도 예쁘고 안으로 받쳐 입으면 더 따뜻한 품질력이 너무 좋아서 오늘 자신 있게 추천할래요. 바로 뉴발란스의 경량 패딩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예쁜데 속으로만 입겠다고? 올 가을 겨울에는 일단 요런 스타일은 내가 무조건 입고 다닌다. 코딩 너무 쉽죠? 여러분 제일 기본으로 아이보리 컬러 있으면 좋고 고민하지 말고 전 아이보리 바지랑 맞춰 입으면서 이너는 뉴트럴 톤으로 니트랑 슬리브리스랑 이렇게 배색해서 신발은 부츠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캐주얼한데 뭔가 예쁜 느낌이 좀 가득한 것 같아요. 왜 경량 패딩이라고 진짜 충전재 막 빈약해서 겉으로는 입을 수도 없는 그 초라한 느낌. 여러분 충전재 양이 고루고루 그냥 적당하게 잘 들어가 있으면서도 입었을 때는 좀 날씬하게 선을 잡아주는 비밀의 디자인 커팅들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받쳐 입으려면 이렇게 라운드 넥 있잖아요. 목티를 입든 어떤 이너를 입든 이렇게 라운드 넥들이 받쳐 입기 좋다. 밸런스 딱 좋거든요. 적당히 짧은 이너들 받쳐 입고 그냥 안정감 있는 크랍 기장 정도. 소매는 저한테는 조금 아쉽지만 보통 이너들을 요즘에 많이 빼서 입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 일단 출근할 수 있고 친구들 만나러도 가볍게 나갈 수 있고 야외 활동 가을 되면 어디 많이 다니지 않아요? 그럴 때 뭔가 따뜻하고 가볍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코디. 겨울에도 당연히 받쳐 입을 거잖아요. 어떻게 입을지 찍. 좋은 아침. 조금 더 추워지면 여러분 이렇게 출근할 거 아니에요? 저 이착장 하고 나서 좀 설렜잖아요. 가볍고 컬러감도 너무 예뻐서 대만족. 진짜 추울 때는 두꺼운 패딩만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그냥 겹겹이 입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더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어디 장소 가면 이렇게 입기도 좋고 이 경량 패딩이 받쳐 입기 좋으려면 사실 진짜 따뜻해야 되잖아요. 충분한 충전재 양은 물론이고 이 원단 자체에서 그 원단 안쪽으로 코팅을 했어요. 조금 더 발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따뜻하게 업그레이드된 패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라이트한 컬러 뭐 화이트, 아이보리 이런 패딩들은 충전재에서 색깔 있는 털들이 끼면 이제 햇빛 나갔을 때 딱 고급인지 아닌지 티가 나거든요. 얘는 뭐 완전 흰 털만 썼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순백의 패딩. 지금 제가 뉴발란스 530 가을 신상으로 나온 컬러인데 브라운 컬러 같이 이렇게 코디를 해봤거든요. 지금 요 조합 못 버려. 늦가을부터 요런 스타일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예쁘다. 저는 경량 패딩이라는 거를 겉으로는 입을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은 뭔가 좀 빤딱빤딱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좀 부담되고 패션템으로는 소화하기 힘들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페이퍼리한 요 터치가 좋아요. 외관에서도 광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텍스처가 이렇게 살아있는 원단인데 딱 봤을 때 외관 소재가 고급져서 제가 ASMR 들려드릴게요. 컬러 자체가 약간 사랑스러운 컬러잖아요. 뭔가 라벤더 빛이 좀 깔려있는 이게 이제 김연아님이 화보에서 입었던 컬러 그대로예요. 전체적으로 밝은 톤으로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두운 톤으로 맞춰봤습니다. 티셔츠 쭉티 이렇게 입고 안에 이제 슬리브리스 레이어링 하나 했어요. 그리고 적당한 기장의 스커트를 입고 미들 부츠 신고 패딩 딱. 충전재는 구스다운으로 8020이고 80은 이제 솜털이고 깃털이 20인데 제가 만졌을 때 거의 깃털의 심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 굉장히 섬세하고 뽀송뽀송한 게 느껴지고 왜 경량 패딩 잘못 샀다가 털 빠진 거에 전쟁을 치르신 분 저는 사실 좀 있어요. 털이 막 빠져있는 요 틈 사이로 그런 거 많았는데 제가 제품들 여러 개 받아서 며칠이 지나도 털 하나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품질은 믿을 수 있다. 충전재가 어느 부분 뭉치지 않고 진짜 균일하게 잘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특히 요 부분 있잖아요. 과하지 않게 따뜻할 정도로만 적당량 잘 넣었거든요. 품질 좋습니다. 자, 다시 살아나! 3초를 주겠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어디 가냐고? 출근도 좋고. 데이트. 야. 근데 뭐 어디 가나 좀 상큼하게 패딩 룩으로 좀 시선 받을 것 같은? 예쁩니다. I live long day. I've lived long day. I've been moving along, singing my song, running around, ain't nothing. 보라님 패딩 보여주신다면서요? 아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아직은 또 낮에는 그래도 패딩 입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나 여기 들고 다니잖아. 필 파워 장난 아니. 이렇게 접어놨다가 펴는 순간 봐. 일단 여러분 블랙은 확실히 말라 보이는 거 있고 지금 제가 입은 스타일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가늘어 보이게 코디를 해봤거든요. 청바지를 좀 길게 입었어요. 로우로 입긴 했는데 길게 걸쳐서 입고 티셔츠를 블랙 쪽티로 이렇게 길게 손을 빼고 내가 패딩 입고 슬림한 스타일을 내고 싶다. 그럼 여러분 이런 스타일 어떨지 제안을 해드릴게요. 지금 코디한 거에서 운동화 보셨어요? 지금 530에서 새롭게 나온 컬러 중에 저는 이 컬러 보는 순간 바로 이 바지가 떠올랐거든요. 컬러를 맞춰서 바지에서 신발까지 연결된 요 느낌. 이 패딩이 슬림해 보이게 만든 요소가 있어요. 적당한 기장감에 날씬한 라인에 좀 집중을 한 디자인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선 보이세요? 이 선이랑 여기 뒤쪽에 선이 또 하나 더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냐면 채웠을 때 선으로만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날씬하게. 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이 옆으로 안 오고 여기서 한번 그냥 끊어주니까 전체적으로 라인을 약간 극대화시켜주죠. 그리고 이중 지퍼가 있어서 연출할 때 예쁜 느낌 낼 수 있다. 특히나 이렇게 레이어링하고 이런 거 했을 때는 이렇게 입으면 예쁘잖아요. 이중 지퍼의 편리함 그리고 끝도 없는 슬림함. 나 너무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너무 예뻐서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다는 이 현장의 반응 저도 그렇거든요. 겹겹이 입는 시즌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블랙 패딩은 블랙 코트 안 아니면 이렇게 좀 짙은 그레이 코트 안에 레이어링을 하면 이게 보온성도 보온성인데 레이어링의 예쁨이 있잖아요. 센스가 있는 거지. 제가 잠깐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에 우리 스태프분들이 이거 입어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충전재가 많이 들어있고 팔이 진짜 날씬해 보인다. 근데 그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것 때문에 손해보긴 싫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충전재 양도 그리고 폭도 뭐 잘 뺀 것 같아요. 패딩이 여리해 보이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 아, 주옥 같은 멘트 나왔네요. 패딩이 여리해 보기 쉽지 않은데 이건 컬러발 때문에 그런지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코트 안 입고 그냥 이렇게만 입어도 너무 예쁘죠? 팁은 그거예요. 그냥 상하이 컬러를 나에게 어울린 컬러로 적당하게 맞췄다. 그리고 패딩이랑 신발을 맞췄다. 레이어링 하나 걸쳐주고 코트를 이렇게 입는 순간 이제 멋이 폭발하는 거지. 입어보면서 아 컬러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잘했다 싶었거든요. 일단 아이보리랑 블랙 기본으로 하고 예쁘장한 라벤더 컬러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컬러예요. 진짜 호불호 없어요. 그리고 안 어울리는 분들도 찾기 힘든 라이트 그레이 톤. 입기 나름인데 저는 약간 카키 베이스를 깔아서 이렇게 입었거든요. 이너를 만약에 베이지 톤으로 맞추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약간 중간색이어서 그런 느낌으로 보이기도 해요. 아우터 입을 때 요거 그냥 받쳐서 사이 들어가는 톤으로는 어디 모날 수가 없는 컬러예요. 이런 것들이 아우터용으로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그냥 오픈한 모양 자체가 조금 됨직해 보여야 되거든요. 윗가시 보이시죠? 이걸 오픈했을 때도 없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퍼만 달랑달랑. 채웠을 땐 여러분 지퍼가 보이지 않게 시접으로 이렇게. 우리 겨울에는 손 꺼내기 싫잖아요. 따뜻한 안감 쓰고 지퍼 달린 퀄리티, 지퍼 팁까지 완벽해요. 그리고 여기 속 안에 포켓이 또 있어요. 입으면 좀 해지는 부분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손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으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스티치가 조금씩 날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미연에 방지해서 바테이크를 한번 스티치 주거든요. 이 옷을 제 생각인데 한번 사면 여러분 한 10년 입어요. 충전재가 충분히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옷이 이렇게 붕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싹 세트로만 하잖아요. 그거는 여기 안에서 햄라인 쪽으로 전체 셔링이 있으니까 여기서 실루엣이 약간 안정감 있게 떨어지고 무게중심도 아래에 잡히고 소매도 보면 같은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알던 경량 패딩의 퀄리티는 아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고퀄리티 뉴발란스의 경량 패딩을 여러 개 보여드렸는데 어느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기 김연아 님이 입고 있는 요 안에 이너 있잖아요. 두 벌씩을 10분에게 드려요. 그럼 여러분 전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